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피드 앤 그로우 피쉬를 한번 즐겨볼 겁니다. 아, 그런데 왜 캠을 안 키냐고요? 머리가 지금 입꼬리 났습니다. 전 이제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뭐 어찌됐든 오늘 피드 앤 그로우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브링 형님한테 초특급 과외를 받았었잖아요. 자, 오늘은 브링 형이 전수해준 꿀팁으로 폭풍 성장 한번 해봅시다. 저 같은 피린이도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르웨이 레드피쉬로 전부 다 잡아먹어버릴 겁니다. 이 친구의 능력은 삼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씹어먹지만 이 레드피쉬는 그대로 꿀꺽 해버립니다. 이 사실 이 삼키는 거의 끝판왕은 요 고래상어지만 200원이나 하잖아. 너무 비싸. 아, 생긴 것도 좀 싸납게 생겨가지고 작지만 굉장히 강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좋아, 잡아먹으러 갑시다. 여기 어디요? 오늘은 이 레드피쉬로다가 애들 싹 다 잡아먹고 과연 어디까지 잡아먹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요놈으로다 꽉꽉 해버리면은 아주 꿀맛이겠는데요. 좋아, 먹이사냥 갑니다. 얘가 좀 살도 토실토실 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잠깐만, 쟤 뭐예요? 저게 그 유명한 향이 고래인가? 잠깐만. 향이 형님이 남겨주신 고기를 맛있게 얌얌쩝쩝 먹어서 순식간에 3레벨이 되었습니다. 개꿀이구만. 야, 이거 시작부터 너무 순조로운데? 좋아, 이거 약간 딱까리 초반에 딱까리 메타로 가야겠어. 야, 이거 우리 향이 형님이 아주 맛있게 고기를 만들어주시고 계시네요. 저 펭귄 뭐야? 야, 눈독들이지 마라. 꿀꺽 꿀꺽 꿀꺽꿀. 우와, 저기 고기 또 있다. 예! 조심스럽게 먹어야 돼. 지금 약간 기생충이기 때문에 향이 형한테 들키면 안 돼요. 저 한 입만 먹어도 될까요? 호로록 허라라엄엄엄엄 맛있어. 와, 순식간에 5레벨 나이스. 이거 근데 향유 형님 따라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아, 순식간에 폭포 성장했어요. 우리 향유 형님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기만 잔뜩 있습니다. 야, 마, 우리 향유 형이 얼마 센 줄 알아? 자식들이. 물고기는 향유 형님이 잡고 고기는 내가 먹는다. 냠냠짭짭. 은혜, 감사히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네요. 야, 근데 펭귄은 못 잡아먹겠죠? 하이. 와! 아야야! 벨루가! 아! 와! 아! 도망쳐야 돼! 야! 형이 형님! 형이 형님! 저 아우 죽습니다! 아! 아니, 얘 느려 터져가지고 도망칠 수가 없네. 아유, 다른 원들 먹고 크도록 합시다. 그래, 이런 만만한 쭈꾸미! 쭈꾸미 일로 와. 뇨! 얘는 먹을 수 있겠지. 우와! 자식이 뭐! 우리 하은이 형님이 얼마 센 줄 알아? 너 같은 것들은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우리 형님이 애들 싹 다 처리하고 남은 찌꺼기들 먹는 게 성장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사실. 싸워라! 싸워라! 지는 놈은 내 먹이! 아, 과연 누가 이길까요? 이기는 놈 고기가 떨어지면 그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좋아. 저 고기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어요. 걸리면 안 돼, 걸리면 안 돼. 어우, 맛있어. 너무 맛있네요. 꿀꺽, 꿀꺽, 웅짝, 웅짝, 웅짝. 와, 이거 조각 엄청 큰 거 봐. 한 입에 먹을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4레벨이 됐습니다. 응, 저같은 피린이도 이렇게 기생해서 크면은 살 수가 있다고. 아, 그나저나 우리 향이 형님 어디갔지? 아, 얘 근데 스태미나가 너무 딸린다. 체력이 뭐 순식간에 사라지네요. 향이 형님! 아우가 왔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니, 저 고기 조각은 뭔가요? 향이 형님! 아우가 왔습니다! 야, 펭귄 마, 비켜. 오케이, 5레벨 순식간에 오르르르르르르르르르 꿀꺽꿀꺽. 이런 찌꺼기들은 아주 개꿀이죠. 찌꺼기인데 경험치가 실화냐? 어우, 너무 맛있어.
뼈까지 그냥 남김없이 싹 다 먹어주자고요. 야야야 펭귄 마. 어? 어? 펭귄도 꿀꺽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야야야야 일로 와봐. 마. 일로 와! 니들 그냥 잡아먹는 게. 오 맛있구만. 이제 펭귄 정도는 가볍게 그냥 한지컵 해버리는 겁니다. 랄랄랄라. 펭귄 그냥 씹지도 않고 한 입에 꿀꺽. 와우. 야 펭귄이 은근히 경험치 많이 준다. 역시 따까리 메타가 정답이어서 어딜 도망가냐. 아이고 막다른 길이네. 어떡하지? 어떡하게 잡아먹혀야지. 어우 너무 맛있어. 아니 그 앞에 저 허연 놈 하나 있거든요. 그 놈이 아까 저 때렸어요. 그 놈 잡아주세요. 아, 자 이쪽 오시지 말고요. 아니 형님. 아 형님 왼쪽도 한번 정리 가시죠. 그 별거 아닌 놈들 많은데요. 형님이 이 빙하 구역 1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근데 우리 저희 형님이 혼자서 싸우는 거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제가 알짱 되면은 저도 뚜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그 멀리서 좀 가만히 좀 지켜봐야 돼요. 다른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요. 여기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저만 따라오십시오, 형님. 자, 이쪽에 있습니다. 저기 앞에 있는데. 저 멍청한 향유오리 넘죠. 좀 앞으로 가서 좀 애들 좀 잡아먹고 그러란 말이야. 좀. 에이, 진짜 덩치만 산만해가지고. 아, 영희 형님. 아, 역시 우리 형님 너무 멋져. 저 늘름한 자태 한번 보세요. 저 무시무시한 이빨로다가 애들 한번 잡아먹으면은 그대로 횟감이 돼버리는 우리 향우 형님 클라스 인정. 야, 엄마 내가 빙하구역 2장이야. 야, 빙하동 핵주둥이라고 들어봤냐? 그게 바로 나야! 일로 와! 멋자식이. 봤다. 14레벨이 됐습니다. 저 슈지의 위력을 한번 보여주자고요. 이런 애들은 그냥 한 입에 꿀꺽꿀꺽 하는 거지 뭐. 와우! 역시 한 입 컷 해줘야지 제맛이에요. 뭐 그죠? 데미지 8? 아, 데미지는 약하다 아직. 이게 얘는 한 입에 꿀꺽 해야지 좋은데. 오케이 그래 이렇게 호로로로로로로 먹어야지. 일단은 20레벨까지는 한번 빠르게 올려볼게요. 아니요 넌 한입거리거든. 400 경험치 개꿀. 오! 여기가 파티장이었구나! 오! 어. 아. 저거 잡을 수 있나? 아직 상황 조금 무리일 것 같은데. 괜히 덤볐다가 갑부사 되지 말고 20레벨 확실하게 찍고 한번 도전해봅시다. 자 그래 이래저래 슬슬 덩치가 커졌거든요 저도. 옛날에 그 조그맣던 레드피쉬가 아니라고요. 예, 늘름한 자태 보십시오. 뭐? 어? 아니요? 내 먹잇감이 돼주겠니? 그래? 얘가 진짜 속도가 너무 느리다. 뭘 그렇게 어? 개 친구 누가 괴롭히래? 뭐? 그러면서 나도 개까지 잡아 먹어버리기. 이 고기도 개꿀이네요. 경험치 많이 준다. 누가 조그만 놈 괴롭히래? 조그만 놈까지 다 내 거야. 알았어? 혼돈될 생각하지 마. 쟤 한번 도전해봅시다. 이제 18렙 정도면 한번 싸워볼만 할 것 같기도 한데. 안녕? 너 싸울 줄 아니 좀? 야, 마. 어, 도망치는 거 보니까 이거 한입컷 가능한가 본데? 이리 와봐! 와! 이거였구나. 빙하동 핵주둥아리가 접수한다. 더욱더 커져야 해. 어디가? 어, 마신내가 1타 2피로다가 넌 내 경험치야 어딜 도망가. 어 저거 맞아 저게 이크티어였나? 경험치가 개짭짤하거든요. 우와 구배 굿. 25레벨 나이스. 죄송해요 한 입만 딱 먹고 갈게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입에 끝내줄게. 유령상어? 이거 먹을 수 있나? 우와 오케이 유령상어도 한 입 컷. 어려 이렇게. 자 오늘의 목표 30레벨까지 한번 찍어볼게요.
30레벨은 금방 올라가겠네. 거의 이제 저한테 필적할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조브레인 상어들도 그대로 꿀꺽 야 얘는 경험치 1600. 미쳤다. 여기서 나는 폭풍 성장한다. 안녕. 에레 오하세요. 아웅 아웅. 어디 가시려고요? 길 막당하겠는데 어떻게 가시려고요? 역. 이 정도면 향유 형님한테 덤벼도 될 것 같은데. 야. 아까 그 놈이네? 너 싸움 잘하냐? 싸움 잘하냐? 야, 싸움 잘하네. 잠깐만. 야. 제발! 도망쳐. 쳐! 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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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른 상어였구나. 형님, 이 아우가 돌아왔습니다. 그 늘름한 자태 보여주시죠. 아! 아!